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호남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당 경제혁신본부를 설치해 어려운 경제를 살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는데 당력과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미래형 자동차의 전쟁기지를 광주에 만들게 되면 광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친문과 비문을 통합시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경제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송영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와 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호남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을 혁신해 20년 집권의 기반을 만드는 게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만이 2022년 재집권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세 후보 모두 호남의 지지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